아름답게 변화할 시간을 온몸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덥죠? 술 마셔서 그런가. 따뜻하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정우성 배우의 치정멜로 도전, 배우 이소매 발견, 효를 주제로 한 전통소설 심청전을 현대적 치정멜로로 독특하게 재해석한 영화 임필성 감독의 마담 뺑덕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이 심청이 아니라 원작에선 그저 악처로 등장했던 조연 뺑덕 어멈이 주인공이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신인이었던 이솜에게 반해버렸던 기억도. 왜? 나만 쓰레기야? 이거 보고 이솜에게 입덕 안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 영화에 숨겨진 여러가지 이야기 썰 풀어볼까요?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결말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스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꼭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 놀이동산에서 일하는 조금은 지루한 듯한 덕이에서 학주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벚꽃길을 디졸브로 연결시켰습니다. 애초에 왜 오려고 했는지 까맣게 잊을 만큼 지겹게 이어지고 있다. 영화 비트 이후로 태수와 어울려 다니면서 근처 패거리들과 툭하면 싸움질을 벌였다. 정우성이 주연이면 그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네요. 제가 경찰로 일하는 여기 안남시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넘쳐납니다. 우린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늑대야. 이렇게 생긴 교수라면 학생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암튼 불미스러운 일로 학교를 떠난 후 글을 쓰기 위해 낯선 곳을 찾은 학규. 학규가 진짜 낯선 곳에 도착했다는 느낌을 관객도 받길 원해서 합천, 전주, 남원 등 여러 곳에서 찍은 후 합쳐서 가상의 시골 동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버스 정거장과 벚꽃길이 메인 촬영지인 경남 합천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의 낡고 오래된 분위기가 날 숨막히게 했다. 슈퍼 앞에 빨간 소파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있길래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라 그대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다른 소품으로 바꿔볼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이만한 이미지는 못 찾았다고 하네요. 얘는 또 뭐야? 아, 풋풋하다. 당시 신인이었던 이솜 배우의 촬영 초반 설레임과 긴장감이 순수 버전의 덕이를 연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학규가 어르신들에게 강의하는 평생교육원은 전주에서 촬영했습니다. 늙으면 글 못 써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 모두 회춘하셔야 됩니다. 학규의 캐릭터를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엄마! 이 수어를 배우기 위해 한 달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감독이 대사를 많이 바꾸는 바람에 좀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덕이 엄마는 참 딸 하나는 예쁘게 잘 키웠어. 박해일, 윤재문을 배출한 극단 골목길 출신 김남진 배우가 덕이 엄마 역을 맡았습니다. 감독이 연극에서 그녀의 연기를 보고 반해서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네요. 덕이의 집은 합천의 한 폐가를 섭외해서 정겨운 시골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재개발 확정됐다며? 원래 대본에는 그냥 마당에 서서 대화하거나 식사 중에 나누는 대화로 설정했었는데 너무 뻔하고 심심한 느낌이 들 것 같아 촬영 전날 훌라후프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받을까? 그 돈으로 서울 갈 수 있을까? 정겨운 의상과 순수한 덕이의 귀여움까지 너무 잘 어울리는 설정이네요. 자동차 회사? 재미없겠다. 집 팔고 서울 갈 생각도 하고 자동차 회사 다니는 남자와의 선짜리는 재미없다고 하는 걸 보면 시골의 단조로운 삶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러 오셨어요? 덕이가 매표소에서 일하는 놀이동산은 남원랜드입니다. 마치 폐 놀이동산을 세팅해서 만든 곳 같지만 놀랍게도 지금도 이대로 실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시대를 알 수 없는 느낌이 좋아서 이곳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이렇게 작고 아담한 놀이공원. 이 씬이 이솜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초봄이었는데 찬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 상기된 느낌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이세요? 서울에서 온 잘생긴 교수님을 보니 눈이 반짝이는 금사빠 덕이.
저 그 강의 완전 재밌겠다고 생각했는데. 추진력이 쩌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시골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남자의 섹시함. 그녀는 번데기 속의 애벌레처럼. 이거 학규가 벌써 눈치채고 끼부리고 있는 거 맞죠? 덕이 씨 집은 어디예요? 전 저기 계단 밑에서. 난 여기 다시 내려가야겠네. 맞네, 맞아. 지 좋아하는 거 알고 밀당 시작했네. 그 김치찌개하고 소주 드실 거죠? 이 식당은 합천에 한 다방을 섭외해 세팅만 조금 바꾸고 레트로 느낌을 그대로 살려 촬영했다고 합니다. 모든 공간을 세트로 만들기는 부담스러웠는데 기가 막힌 공간들을 찾아내서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교수님 소주 글라스로 마시는 걸 훔쳐보는 덕이.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급지냐. 정우성 배우는 언제 어디서든 품위를 지키려 한다는 캐릭터를 잡고 마치 와인잔을 들듯 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덕이가 본인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도 하고요. 덕이와 학규가 눈이 마주치는 장면도 촬영했는데 둘 사이의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도록 삭제했다고 합니다. 학장이 너를 안 만나겠단다. 아무래도 문제가 문제니까. 이곳은 전주에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금연 중이던 정우성 배우는 이 영화를 찍으며 다시 피우게 됐다고 합니다. 소품팀이 금연초를 만들어줬지만 속이 꽉 차서 잘 안 빨리기도 하고 연기도 잘 안 나서 담배를 안 피워본 사람이면 모를까. 피던 사람이 가짜 담배인 걸 자꾸 의식하게 되니까 결국 진짜 담배를 피게 됐다고 합니다. 덕이의 귀여운 꿈. 원래 없었는데 현장에서 감독이 추가해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침도 흘렸는데 베개에 다 스며들어 잘 안 보이게 됐다고 하네요. 이 동네만 나가면 좋겠어요. 여기 진짜 따분하거든. 안 따분한 걸 하면 되겠네. 감독이 깜짝 선물로 배우들 몰래 글렌피딕 싱글 몰트 위스키를 병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정우성 배우는 방심하고 마셨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는 위스키 향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저 그 병 보여주셔도 돼요? 이 좋은 맛을 후배님도 느끼시라고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덕이에게 건네는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놀란 표정입니다. 써요. 글램피딕의 협찬을 받아서 감독과 배우들이 촬영 중에 틈틈이 위스키를 마시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위스키는 잘 몰랐던 이손 배우도 이때부터 위스키의 매력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마실 줄 알아요. 담배 또한 당시에는 피우지 못해서 스태프들이 금연초를 준비해줬지만 진짜 연기를 잘하고 싶어서 담배를 배웠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후에 소공녀에서도? 나는 담배, 위스키, 그리고 한 소리 너. 그게 내 유일한 안식처야. 남녀관계의 묘한 기류는 항상 술 한잔 하는 걸로 시작하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저 교수님 얘기하는 거 재밌어요. 하지만 학규는 아내와 딸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 오늘 오면 안 돼? 알았어, 아빠가 갈게. 감독의 전작 인류 멸망 보고서에 해피 버스데이에 출연했던 연으로 윤세아 배우가 청희 엄마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술 깨고 내일 가세요. 갈게요. 와 씨, 이것이 밀당의 정수. 합천에 실제 운행 중인 버스 정류소와 이곳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섭외했습니다. 두 인물이 멀리 떨어져 걸어가는 뒷모습은 콘티에 없었는데 현장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급하게 설정하고 후다닥 찍은 것이라고 하네요. 결국 도시 남자의 마성에 이끌려 그의 자취방까지 들어간 덕이. 처음 설정은 총각이 혼자 사는 방처럼 잔뜩 어지럽혀 놨었는데 정우성 배우가 학규의 방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방으로 다시 세팅했습니다. 왜 이렇게 덥죠? 술도 한 잔 했겠다. 순수함을 잔뜩 담아 끼를 부려보는 덕이. 술 마셔서 그런가. 대사는 덥다고 하지만 사실 추워서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순수한 여인이 이 남자 한번 꼬셔보겠다고 한 돌발 행동. 이손 배우는 진짜 유혹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연기했지만 감독이 보기에는 너무 순수해 보여서 더 좋았다고 하네요. 학규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덕이가 한없이 귀엽습니다.
덕이를 보며 웃는 건 정우성 배우가 설정한 디테일이라고 하네요. 이 장면 이후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장면과 다음날 아침 덕이가 쪽지를 남겨놓고 집에 가다 엄마를 만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아빠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청이와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 학교의 아내. 네 아빠 닮아서 나도 거짓말 맞느니? 학교와 덕이의 스토리 중간쯤 비극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학교를 찾아온 덕이. 손님, 나 봐요. 이곳은 전주 노인복지회관의 복도입니다. 사람도 많은데 대놓고 티를 내는 덕이가 조금은 불편할 것 같다는 느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삭제 장면을 보기 전에는 뽀뽀 한번 했다고 좀 오바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 덕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하네요.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둘만 있을 땐 한없는 로맨틱 가이. 경비 아저씨의 눈을 피해 대관람차에 올라탑니다. 감독은 마치 이 영화를 위해 지어진 것 같은 남원랜드의 대관람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 신났다고 합니다. 정우성 배우도 실제로 너무 신나서 그 큰 눈이 더 부리부리해지고 반짝이니까 감독이 밤에 그러니까 야수 같아 너무 무섭다며 진정을 좀 시키고 조금 덜 신난 버전으로 다시 찍었다고 합니다. 내부는 대관람차 한 칸을 떼어다가 세트로 가져와서 크로마판을 대고 찍은 후 야외 소스를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뜨거운 감정을 표현하려고 차 내부에 수증기가 잔뜩 끼어있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타이타닉의 한 장면이 생각나네. 이어지는 2탄에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민센터 민원인으로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지금 즉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